천안의 미래발전상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2018 천안시민 원탁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 열리는 이번 원탁토론회는 구본영 시장과 천안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선 7기 시정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10대부터 70대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원탁토론회에서 모아진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민선 7기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토론은 시민이 그리는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시민이 진단하는 천안의 현재와 민선 7기 시민의 시정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제 의견이 반영된다는 게 제일 뿌듯해요.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천안의 미래 정책을 결정한다는 생각에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는데요.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